우리 사랑하는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와 조장 그리고 예비사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의 집중 속에서 하늘 주신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받아왔을 거라고 함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요한 언약 붙잡고 또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날들 가운데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강남 강북대교구 목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모이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 계시며 말씀 가지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모든 현장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현장 가운데 성취해 나갈 때에 말씀의 증인, 언약의 증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들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장들이 열려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오직의 영적 상태와 기도 집중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요 사역자 저항 훈련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것은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오직과 집중의 영적 시스템 가운데 중요한 기둥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 집중이었고요. 오늘 이제 기도 집중 두 번째. 다음번에 원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씩 나누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시간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뭔가 막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치는 않습니다. 계속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여정을 간다라는 거죠.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라고 말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하루 이틀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냥 취미로 또 재미로 한 몇 번 해봐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 치유와 서밋을 긴 여정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세밀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죠. 말씀 따라 세밀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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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여정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되냐? 반드시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여정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대로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후대들에게 이 여정의 바톤을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올바르게 점검하고 말씀 따라 세밀하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그 시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이 조선시대의 한 시인데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길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귀한 사역자와 조장과 예비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이 여정은 후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나의 신앙생활들을 올바르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 세밀하게 갖춰 가셔야 됩니다. 기초를, 기본을.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여정이 단순히 끝날 나의 평생에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남기고 올바른 것을 전달하는 언약의 여정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한 영적인 교제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마치 젖을 다 먹은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있을 때 엄마를 온전히 누리고 시각으로, 촉각으로, 후각으로, 청각으로 모든 스킨십으로 엄마를 온전히 누리고 엄마 품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평안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짜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한 다음에는 뭐 하는 거냐?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한 가지를 결론 내리십시오. 많이도 말고요. 딱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결론 내리고 가는 겁니다. 뭐 결론 내릴까요? 아,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한 가지로 결론 내리십시오.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진짜로 이 기도의 시간, 오직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짜로 기도를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진짜로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결단하시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시대가 진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나쁘다, 틀렸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데 사탄은 여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진짜 그리스도는 못 보게 만들고 비슷한 것들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속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문화, 점술문화, 귀신문화에 완전히 매이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부신자에서 까지 상태로 다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 여기 완전 묶어버려서 완전한 멸망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학의 발달되어지는 것, 기술이 진보되어지는 것 좋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발전되어지고 시민의식의 날로 고향되어져 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은 삶의 질, 삶의 질의 그 향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들은 계속 오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좋은데, 이 영적인 병이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벌면 살아나야 하는데 왜 돈을 벌고도 무너집니까?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삶을 유지해 가면 좋을 텐데 왜 성공하고 무너집니까? 완전한 함정에 빠진 거죠. 이거면 될 줄 알고 쫓아왔는데 이걸로는 영적인 병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점술, 귀신 문화로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가지 상태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완전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이걸로 대응해가지고 달려왔는데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점점 심해져가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어떠냐? 여러분 설 신년 특집으로 SBS에 썼나요? 세기의 대결이라 해서 이 AI와 인간의 대결 이렇게 다섯 가지 시리즈를 했더라고요. 뭐 작곡 대결, 뭐 주식 대결, 뭐 심리 분석에 대한 대결들 했습니다. 뭐 이기기도 하고 AI 이기기도 하고 인간이 이기기도 하고 비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죠. 그걸 보면서 아 머지않아 우리가 설교도 AI가 써주는 설교문이 언젠간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저 그런 상상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유명한 주석가들의 어떤 주석책들 AI 데이터에 넣어놓고 유명한 설교가들, 뭐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시는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들을 AI 데이터에 넣어놓으면 탁 치면 어떤 주제로 딱 나와서 그거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었냐.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VR 기술, 이 가상현실 기술이랑 AI 기술을 합쳐서 뭘 했었냐.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가상의 공간에 4년 전에 죽은 아내를 이렇게 구현해 놓고 남편이 만나서 그 남편이 좀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남편이 굉장히 막 많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다들 뭐 댓글에 감동이었다, 기사들도 막 감동이었다 막 올라오는데 맞습니다. 그 이걸 통해 이 남편이 치유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마음의 또 위안을 얻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걸 통해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완전히 잡혀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 계속 그 가상의 공간에 매여져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들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이런 미래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진짜 기도하고 있는 영적 서밋을 하나님 찾으시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열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집중을 통해.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이 세상은 중요한 건 이걸 통해 사람들을 여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서밋, 세상의 서밋과 여기서부터 건져내려고 하는 영적 서밋 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해 결국 한 사람을 죽도록 만들어가는 멸망길로 만들어가는 메시지냐, 이 사람들 여기서 건져내고 살려내는 메시지냐, 그 싸움이라는 거죠. 네피림 운동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 운동이냐,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싸움이 이긴다 진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이 시대와 여기를 살아가게 될 세대들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집중을 통해 올바른 여정을 통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싸움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셨고 치유하셨고 주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237 영적 통신망을 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현장 영적 주도권을 쥐고 가는 서밋 대사로 응답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배경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누려지고 기도할 때 영적 축복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미션을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도할 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하늘 배경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기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걸음걸음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 이때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잠깐 기도로 영적 세계를 누릴 때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영적 축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 보좌, 그 배경이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로 연결되느냐? 그 나라가 나의 삶에, 그 나라가 나의 업에 임하여진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과 그 업과 그 현장에 연결되어져서
모든 걸 살리는 응답으로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진짜 이해 못하죠. 또 우리는 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뭔가 희한하게 뭐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아. 뭐가 좀 누려지는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뭔가 좀 누려지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그 나라의 축복임을. 그것이 그 보좌의 배경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영적인 미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배경과 이 비밀을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를 누릴까요? 기도에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의 원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지느냐?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숨 쉬는 것도 감사해라, 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해라,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해라, 모두 감사해라, 모두 감사해라, 뭐 찬양의 장미꽃의 가치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감사가 안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분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누려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안 믿어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진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누려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짐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함께의 축복에 감사하는 거죠.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니까.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보장된 그 배경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배경이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에 하늘과 저 큰 하늘과 그 하늘에 주께서 달아놓으신 그 달과 별을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아, 저것도 나를 향해 달아놓으셨구나. 저 달도 저 별도 저 하늘도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저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어떤 찬양이 나오냐? 주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에 감사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진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 모든 것을 알면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윤종신이란 가수 아십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윤종신이란 가수가 1994년도에 낸 곡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긴 합니다만 환생이란 곡을 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환생이란 곡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이제 흥얼거림, 중얼거림 그 고백인 거예요. 이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후렴구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내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한 남자도 자신이 변한 모습,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 때문에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세상 참 살아갈 만하다라고 고백한다면 단순히 사랑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그 풍성한 사랑이 임하여 있고 우리의 귀와 영혼을 통해 날마다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어찌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복음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본부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오늘과 같은 훈련이나 요즘 매일 붙잡는 현장의 메시지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가운데 이걸 붙잡고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그 속에서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의 흐름과 현장에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참된 행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질 때 진짜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발견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나의 삶이 그 걸음이 맞아지고 그 방향이 맞아짐이 확인되어진다. 여러분이 강단과 본부와 현장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이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는 것을 확인한다? 그만큼 행복한 것이 또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뜻과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이 보여진다. 성취되는 것이 보여진다.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여 달라고 데살로니가 2장 3절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받은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이 뭐 분열되어지고 틀린 것에 자꾸 집착되어지는 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오직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집중하는 거죠. 138의 언약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으로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집중되어지느냐? 될 때도 있지만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갈 때도 있더라고요. 생각 역시 뭐 나눠지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막 떠올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생각이 집중해야지 해도 마음을 집중해야지 먹어도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앉아있는 이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구할 때 그때 올바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오직을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 집중되어진 힘을 가지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말씀 각인하고 기도에 뿌리 내려지고 전도에 체질되어지는 나만의 개인 집중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오직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나라와 성령 그때 집중하게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 치유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생각, 육체가 치유되어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상태 빼앗겨버렸던 모든 영적인 상태 파괴되어졌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을 때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돼서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생각을 얻게 되어지고 평안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잘 되어지는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 육에. 그래서 기도.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현장 가운데 있는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이 보여질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에 내가 증인되어지고 내가 증인되어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살려내는 영적인 의사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냐? 기도할 때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미래가 보여진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균형을 갖추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겁니다. 반드시 균형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루실 미래가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게 됐습니다. 말씀과 내 삶, 말씀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삶, 그 말씀과 내 삶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고 내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리 응답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반드시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이 살아나는 전도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되어지는 것. 나의 삶이 이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속에 있게 되어지는 이 미래가 분명히 보이실 때에 여러분 여기에 뭐 하게 되냐?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 여정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렘넌트 일곱 명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 성막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새 절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모세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 언약궤 옆에 누워 기도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모든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땠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누리는 가운데 드디어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마치는 하나님의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전 운동에 다윗은 평생을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영감의 갓절이 내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알고 구했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살리는 도단선 운동을 펴나가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4절에 그루터기, 하나님의 정말 소원이 담겨져 있는 후대에 살릴 그 그루터기 운동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누렸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이사야 전체를 통해 복음 누렸던 그 이사였습니다. 그게 이사야의 기도 제목이었죠. 바울은 어땠냐?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통해 로마 복음화, 이걸 계속 렘넌트들은 이것 외에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렘넌트 운동, 성전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로마 복음화, 이것을 위한 함께의 비밀,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고 말씀 곁에 누워서 갑절의 영감을 얻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렘넌트 일곱 명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누려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나라를 누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다른 말로 뭡니까? 함께의 비밀, with 임마누엘 oneness, 성령의 충만함, 오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도록.
이걸 통해 237 나라 살리고 237 나라 살릴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역자와 조장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교회의 본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마음이 담는 만큼 다윗처럼 헌신할 준비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걸 통해 우리는 후대들에게 분명히 언약의 바톤을 보여줘야 되고 언약의 여정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와 구체적인 렘넌트 운동을 기도 속에서 꿈꾸시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한 뭔가요? 나의 일과 나의 업,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업, 이걸 위한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서밋 되어지는 비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디를 지울까요? 여기를 지우죠. 결론입니다. 처음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결론 내리고 갑시다. 진짜로 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다른 내용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다 기록하셨을 거니까, 노트에 많이 적어놓으셨으니까 기억 못 하셔도 괜찮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또 들어서 또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할 때에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걸 계속 점검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 속에서 나의 영적 현 주소를 계속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집중 속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간구로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앞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기도 스케줄 반드시 점검하시고 찾아보시고 정리해보시고 오늘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역시 나처럼 이 기도를 누려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올바른 기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올바른 기도, 나만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후대를 살리고 후대에게 이 올바른 기도 집중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내십시오. 나만의 기도 방법 찾아보시고 나만의 기도 스케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남 강북대교회 모든 사역자 조장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기도가 감사로, 말씀으로, 집중으로, 치유로, 미래로 누려지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도를 쌓아나가며 기도의 스케줄을 가질 때에 기도의 방법을 가질 때에 이것을 후대에게 다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전달하여져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기도를 누리고 기도 속에 있는 많은 축복과 영적인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사 세계복음화에 이삼천 나라 복음화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이 기도의 비밀이 깊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를 성령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